베이비 택배 왔어. 어, 맘 땡큐. 빈주 택배 왔어. 오, 벌써 왔어요? 감사합니다. 민주 택배가 또 왔네. 오, 드디어 만나. 아마존? 아마존? 그게 뭐니? 엄마, 아마존 몰라요? 컴온! 후! 역시 화장품은 한국이야. 이야! 택배가 또 왔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사재 낀 거야? 너 이렇게 엄마가 준 용돈 함부로 쓸 거야? 엄마! 이거 한국산 화장품 KBT라고요. KBT 몰라요? 애들 요즘 다 이거 쓰는데. 아 진짜? 유행이야? 엄마 이거 아마존이라는 쇼핑몰에서 클릭 몇 번이면 한국에서 미국까지 제품이 며칠 만에 오거든요. 와우. 엄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사요. 엄마도 아마존은 알지. 글로벌 유통 플랫폼 아니야. 근데 여기 입점해서 물건 파는 거 되게 difficult 하지 않아? Oh Jesus. No, mom. 한국에 코트라, 코트라라는 기관이 한국 기업들이 아마존에서 셀러로 입점할 수 있게 A to Z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요. Oh, really? 안녕하세요. 아, 핫플 쇼쇼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씨 잘 지내셨죠? 아 네, 1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네. 언택트 네. 마케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언택트 마케팅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즉 비대면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요즘 좀 서로 만나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코트라에도 이런 언택트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망 입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아마존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그 아마존 담당자님과 저희 코트라 사업 담당자님들 모시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사업개발팀의 한동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스타트업 지원팀 박정호입니다. 코트라 디지털 교육팀 곽혜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하나씩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스타트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에 입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아마존 신규 입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싶으시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업체분들이나 아마존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으신 업체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듣기로는 진출 시장에 따라서 EU, US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마존 EU 로켓 스타트는 이제 2020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유럽 지역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발된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존 US 로켓 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마존.com의 제품을 입점시켜가지고 북미 지역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업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로켓 스타트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K브랜드 서밋에 참가를 하셔서 이제 아마존 입점에 대한 간략한 정보, 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고 두 번째 교육에서 실제 뭐 기본적인 플랫폼 안에서의 프로모션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신 다음 실제로 입점에 성공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마케팅비나 물류비 이런 비용적인 지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업분들 잘 적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들어보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파트인 교육은 알짜배기만 꼭꼭 눌러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마켓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을 쭉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실무적인 내용들, 계정 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품을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배송에 관련된 내용, 아마존에서는 FBA라고 하는 배송 관련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광고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존 교육 매니저님들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근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아마존 매니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코트라소스 관제사 그리고 해외 지재권 분야 직원분들 함께 참여를 하시고요. 교육 쪽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마존 매니저분들께서 직접 컨설팅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와우. 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진출 시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U의 경우에는 EU5라고 하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5개국에 진출을 하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고요. 이와 반대로 아마존 US 로켓 스타트의 경우 이제 US가 북미 시장,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에 진출하시고 싶은 분들께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지원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요. EU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마케팅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U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초등물류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 아마존 US 프로그램은 코트라 지방지원단과도 협업을 하여가지고요, 비수도권 스타트업분들, 업체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시고자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 로켓스타트 사업 진행하시면서 좀 뭐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다라던가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문과업체분께서 저희 18년 로켓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18년에는 약 3,000불의 신규 수출을 달성을 하셨고, 19년에는 약 27,000불의 수출액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약 9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한동민 매니저분 같은 아마존 매니저분들께서 직접 교육을 담당을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을 성실하게 들으시고 이 두 번의 실무적인 세션들을 그때그때 잘 따라오셔서 이렇게 복습을 좀 잘 해오시는 분들이 입점률도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입점을 하셨을 때 성공 사례들로도 많이 손꼽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습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로켓스타트의 경우 아마존에 입점하지 않으셨던 신규 업체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 공고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차 프로그램 이후에 업체 정보에 대한 추가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코트라가 함께하는 기존 셀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존에 이미 입점을 하셨지만 좀 더 매출을 끌어올리고 싶다, 혹은 광고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광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셀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네, 참가 부탁드립니다. 기업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올해 2020년도에는 또 새롭게 유럽 로켓스타트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제 아마존 입점을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택트 마케팅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코트라와 아마존이 함께하는 온라인 유통망 입점 사업이 바로 그 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해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코트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코트라 아마존 로켓스타트 사업 그리고 온라인 판촉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이만 코플쇼 마무리 해볼까요? 네, 코플쇼쇼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존 코트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땡큐. 신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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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컴온. 잘한다. 와. 언제까지 하는 거지?